광주시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며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미래 세대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광주의 첫 여성 교육감이 되겠다면서 현재 광주 교육은 교육도시 위상이 떨어진 상황으로 더 힘있게, 더 공정하게, 더 오래가게라는 광주 교육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혜자표 광주 교육은 더 힘있게, 더 공정하게, 그리고 더 오래가게라는 3대 목표를 토대로 해서 학력과 실력을 넘어서 미래를 살아갈 진짜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공교육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. 또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도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인재의 요람인 실력 광주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인성, 창의, 혁신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인성 교육,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 교육, 그리고 혁신 교육, 이렇게 3대 목표로 걸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의롭게 늘 행동으로 보이는 교육자가 되겠습니다. 이처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운동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